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고, 야,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와, 참 놀랍다. 기쁘다. 예.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자, 물을 마시는데, 물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물은 물이에요. 근데, 내가 목이 많이 마를수록, 예를 들어서 내가, 와, 오늘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셨네? 그러다가 마시면 막, 와, 물 맛이 너무 좋잖아.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그동안에 굶었으면 뭐든지 맛있어야 맛있어요. 와, 맛있다. 예. 그러나 맨날 잘 먹고 잘 살면, 뭐 보통 음식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뭐 이거 별맛 없네. 이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자, 의라는 게 뭐냐, 의. 음식도 내가 그다음 못 먹고 줄이고, 물도 못 마셨고, 그러면 막 음식하고 물이 너무 맛있어. 그러고 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의. 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옳다는 말이에요. 정의. 예. 그런, 바를 정. 바르고 옳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옳은 거. 하고, 우리 인간에게 옳은 거가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께 옳은 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우리 인간에게는 조건적 사랑이 옳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데리러 나갔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다 똑같이 주니까 일찍 온 일꾼들이 그건 옳지 않다고 그러잖아.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는 옳아요? 하나님에게는 옳아. 응. 왜 그래요? 아, 자, 일꾼이 와서 한 시간밖에 일 안 했어. 그래도 그 포도원 주인, 그건 하나님을 상징하죠. 포도원 주인은 그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꾼에게도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 못했으니까. 일 못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다
가족이 있고 먹여 살려야 돼, 안 돼. 그래서 아, 그 가족들 하루 종일 나를 일하라고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했으며 그 가족들 굶어요, 굶어. 굶어. 그러니까 그 굶은 가족들 다 먹는 건 다 똑같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 우리는 한 시간 일했으면 한 시간만 돈만 받으면 돼. 그건 누구 중심적이에요? 주인 중심적이야. 그렇죠. 왜? 주인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8시간 돈을 임금을 주는 것은 인간 주인에게는 옳지 않아. 주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누구나 다 일당이 필요하네, 아니야. 하루를 먹고 살려면 이만한 돈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엄청 다르다. 얼마만큼 엄청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옳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야. 그건 조건적이야. 와,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옳다는 것과 너무너무 달라요, 안 달라요? 와,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맞아, 세상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더 알고 싶어 더. 그래서 막 줄이고 막 와,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더 알고 싶어.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더 마시고 싶어. 예. 자, 그래서 이제 진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와, 난 더 알고 싶어. 야,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구나. 모든 것이 다르구나. 그렇게 내가, 와, 그러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제 조금 배운 것밖에 없잖아. 나 이거 빨리 더 많이 깨닫고 싶어.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인 사람이야. 저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신론자로서 그렇게 오래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니까, 와, 이 성경의 사상과 이 세상의 사상은 완전히 어떻게 달라. 다른데, 그 성경의 사상,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의의는, 이건 놀라워. 무선적으로 봐도 놀라워? 의학적으로. 우리들의 의의는 맨날 스트레스를 주는 의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는 거야. 와,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뉴스타트를 하는 의사로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 하나님의 의에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다 그러면 자꾸 더 알고 싶은데 예. 유튜브 들어와서 설교니 강의니 들어보면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별로 안 해. 예. 그러니까 그 누구 그저 교훈적인 얘기. 착하게 살아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교훈적이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범적으로 살아야 될 규범. 이런 것은 무조건적 사랑 얘기가 아니잖아. 십자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부장 얘기라든가 여기 이런 데서 혈루병 환자 얘기라든가 다 가인의 얘기라든가 거기서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나는 무조건적 사랑에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가 공부하는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공부하다 보면 맞아 이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공부할수록 더 재밌고. 그래서 아까도 금방 간증하신 분이 어느 간경화가 뉴스타트로 나으신 분이 회장님이 성경 공부하는 게 무슨 맛 같다? 꿀맛 같다. 그 맛을 보면 자꾸 남는 시간만 있으면 시간이 안 남더라도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보고 싶어. 그래서 또 한두 마디 깨달으면 너무 좋고 그러면 유전자 켜지고 그래서 왜 그게 그렇게 안 되냐 하면 아직도 배가 덜 고파서 그래. 배가 덜 고파서 그래. 목이 덜 말랐어. 이제 배고프다, 목이 아직도 덜 마르다 이런 말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그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절실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이 탁 그 성령께서 영감을 주죠. 그 영적 에너지로 내 뇌파를 착 해서 알파파로 착 만들어주고 그 알파파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 와 그렇지 이게 아주 그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성경 말씀의 깊이가 느껴지고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지고 그러면서 자꾸 면역력은 강해지고 그러면서 자질구레하게 있던 병들도 다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저께 또 어느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난 1월 달에 오셔가지고, 뉴 스타트 잘 해가지고, 아주 좋아졌대요. 그래서 1월 달 끝나고 좋아지고, 2월 달에 더 좋아지고, 3월 달에도 좋아지고, 통증 있던 것도 다 없어지고, 와. 이러다가, 지난, 그러다가, 이제 5월 중순쯤 돼서, 통증이 다시 생기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을 갔대요. 병원 가니까 또 이 검사, 저 검사하고, 또 이 검사, 저 검사하고. 간으로 전이가 됐대.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는, 지금 간에 전이가 많이 돼가지고, 이거, 그렇게, 약을 쓰려고 그래도, 별로 쓸만한 약이 없을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근데 그런 전화 받으면 참 답답해요, 제가. 왜 재발하고 전이가 될게? 잘 나가다가. 한 석 달, 넉 달 잘 나갔죠. 이게 너무 잘 나가면 왜 잘 나가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져서. 면역력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면역력이 강해졌으니까 암이 쑥쑥쑥쑥 줄어들어가고 그렇죠. 처음에는 암 동면 상태로 들어갔다가 그다음 면역력이 더 강해지면 암세포를 자꾸 더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아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좋아지면 좋아졌는데 왜 또 전이가 될게? 좋아지고 있었는데. 전이가 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도 빨리, 이걸 빨리 척척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데 질문이 아니에요. 면역력이 더 이상 안 좋아지고, 뭐예요? 면역력이 약화됐으니까, 면역력이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재발하지. 그렇죠? 그러면, 왜 내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됐을까? 그 원인을 어떻게? 살펴야 돼.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야 돼. 얼마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요즘 와서 음식도, 그 남원자 씨도 그렇죠. 자기가 이제 완전히 나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맛있는 거 좀 막 먹자. 뭐, 이러다가 재발을 했는데, 그래도 남은 자신은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뉴스타트를 잘 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재발했으면 또 뭐요? 또 뉴스타트를 하면 낫지, 좋아지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악화되니까 바로 어디로 달려갔어? 병원으로. 그럼 이 사람들 뉴스타트 정신이 이제 다 빠졌어. 막 군대식으로 하면 뭐요? 기아 빠졌어.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내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 해이해졌다. 그래서 음식도 그냥 아무거나 먹기 시작했고 운동도 뭐 옛날처럼 탁
딱 시간 맞춰서 하지도 않고. 아, 그리고 속상한 일이 그때 생겼잖아. 이래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고, 그럼, 절망하지 말자. 다시 뭐요? 뉴스타트 다시 하면, 그래서 면역력이 다시 올라가면, 이거 너무나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남은 자식 얘기대로 이게 재발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금방 어떻게 생각해버리게? 뉴스타트 해도 뭐 재발하네? 이래가지고 뉴스타트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찰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니까, 아,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 가면, 지금 그렇잖아도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재발했는데, 거기다가 또 항암 치료 지금 병원에서 하자고 그러는데, 항암 치료하면 면역력은 또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정말 한심한 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뉴 스타트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생기가 확실해야 돼. 그렇죠? 생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2부 세미나를 하면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찾자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고 내가 내 마음이 기뻐지고 그것이 자연 치유력이야. 그것이 바로 생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박사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감동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 이거를 어떤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야. 방법으로는 안 돼. 방법 말고 뭐가 중요하다? 내가 진짜 뭐예요? 와, 우리 인간의 의의는 다 알잖아, 우리가. 우리가 뭐를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그 우측 강도 같은 놈은 그거는 천국 가면 안 되잖아. 우리들의 인간의 의대로 하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는 완전히 거꾸로다. 그거를 자꾸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내가 혼자서라도 성경을 보면 와, 이거구나. 이건 다르다. 이런 놀라운 이제 그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배가 고파야 돼.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와,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와, 맛있다. 그게 이렇게, 맞아.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에서, 그렇게 아버지 말이야, 이 자식 나쁜 놈이지. 돌아가시지도 않는 아버지한테 돈 내놓으라. 유산 달래, 자기 목. 아버지 줘요, 안 줘요? 줘요. 보통 아버지들 줘요, 안 줘요? 절대로 안 주지. 다르다, 이 말이. 그래서 나가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받아줘, 안 받아줘? 쫓아내야지. 아버지 받아준다고.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가 깨닫고, 와,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 가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가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을 죽이지, 뭐요? 못하도록. 이 말, 표를 줬다. 그 표는 무슨 표게? 이런 가인일지라도 내 아들 예수가 올 텐데. 그렇죠. 내 아들 예수는 이런 가인 같은 이런 나쁜 놈도 아무 조건 없이 뭐요? 사랑한다. 모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가인도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 보호해줘야 된다. 언젠가는 이 삶을 통해서 가인도 누구를 만나게 될 수 있다?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이 자식 동생 죽인 놈이라고 죽일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슨 제일 이 성경의 머리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꾸 이거 다른 일이 더 관심이 많아. 성경 자체 그 하나님의 의보다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일이 있잖아. 그렇죠? 그게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면 성경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뉴스타트라는 일, 환자를 어떻게 하면 정말 생기를 받게 해서 유전자가 켜져서 정말 병이 날 수 있냐. 이것만 매일매일 생각하고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별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골치 아픈 거. 저는 이거 운영하는 거는 참 부담해요. 예. 네. 전부 다 우리 집 사람이 다 일체. 얘기도 득실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집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뭐예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해서 이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나야 되잖아.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혜경 씨 같이 제가 어저께 아침밥대로 탁 나갔더니 제일 먼저 오셨더라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박사님 그러는데 보통은 안녕하세요가 잘 안 돼. 아유 아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발음이 확실하게 안 나와. 왜? 이 근육이 자꾸 마비가 와서. 왜? T세포가 자꾸 그 운동신경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안녕하세요가, 명자가 들리더라고. 아니,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안녕, 이 정도로 들리더라고. 제가 눈물이 날라 그랬다. 예. 네.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그거는 지금, 이 말씀 하나하나를, 그렇구나.
그래서 나한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기야, 그렇죠, 지금. 근데 생기 그 자체는 어디 안에 있는 거야? 진선미 안에 있고, 진선미는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면, 그게, 그렇구나. 이때까지는 내가 너무나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야 돼. 다른 것은 난 지금 생각 안 할래. 그렇죠? 생각 안 할래. 난 지금 이거, 이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배울 거야. 이렇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게 어디로 될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우리, 이제 1년도 못 살 거다고, 그래가지고 뭐요. 그 열심히 사모은 명품들 다 줘버렸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그 명품들 다 뭐 사가지고 뭐 폼 잡아봐야 별거 없다는 거 이제 느끼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말씀에 차 이거를 이거 이 이것밖에 없구나. 여기 올인하자. 그래서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기고 그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차 깨달을 수 있도록,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몰랐던 그렇죠. 부분이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벌이란 건 없죠. 무조건적 사랑에는 벌 없어요. 그럼 벌이란 건 뭘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이 사람이 중풍에 걸렸나? 왜 문둥병에 걸렸냐 하면 다 뭐예요? 벌이라 그랬다고. 왜? 그들의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 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밉고 화가 나고 속상해 죽겠고 막 이런 게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그 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죄라는 것.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고통이 온다 이 말이야. 스트레스 같은 게. 그러면 그 고통은 나의 본성,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본성 때문에 그 결과로 생긴 거지. 내가 조건적 본성 때문에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덜컥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다. 이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라는
그런 병에 탁 걸리면 내가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이요. 조건적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막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할 테니까 막 이런 생각은 다 유전자를 끄니까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를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벌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한 것은 사단이 나에게 넣어준 조건적 사랑을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벌이야. 그 벌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벌로, 그 벌인, 벌 자체는 뭐냐? 조건적 사고방식 자체가 벌이야. 조건적 사고방식 안에서는 우리의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지. 맨날 경쟁해야 되고, 맨날 착한 척 해야 되고, 맨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질투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벌이야. 우린 벌 속에서 사는 거야. 조건적 사랑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어떻게, 사망적으로 달려가면서 살아왔잖아. 그 결과가 노화되고 그다음에 병들고 그래서 죽는 그 자체가 벌이야. 그건 하나님이 주는 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준 인간의 의, 즉 사단의 의.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 조건적 사랑. 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돌진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면 넣쳐주려고 그 벌로부터 어떻게 그 사망의 벌로부터 우리를 끌어내.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사망인데. 사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면 뭐를 줘야 돼? 생명을 줘야지. 생기. 그것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에는 항상 하나님 뭘 주셔요? 뭘 주셔요? 선택의 자유를 준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도 결국 죽음은 사망은 인간이 그 선택의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잘못 사용해가지고 뭐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버렸단 말이야.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선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무조건적 사랑의 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무슨 쪽을 선택했다? 선과 하나님만이 선인데 하나님 빼놓고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한번 정해보자. 라는 그런 하나님은 제외하고 하나님 선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 보면 선이야. 그리고 악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게 악이야. 모든 것이. 그거를 깜빡 잊어버리고 사단이 꼬시는 대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무슨 선이고 무슨 악이고 라는 법을 만들고 지키면 뭐요? 지키면 상 주고 안 지키면 뭐요? 벌 주자. 그래야만 이 온 우주가 올바로 통치가 될 수 있어.
근데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 하고 있는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야. 이제는 기후까지 엉망이 돼가지고. 왜? 이게 기후변화는 무엇의 결과로 생긴 거예요? 욕심의 결과지,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예. 공장 짓고 또 공장 짓고 공기야 오염이 되건 말건 그 결과 아니에요. 지금 그게 기후가 와서 막 태풍이 막, 막 휘말 지금 막, 이래서 뭐 사람이 뭐 얼마나 죽고 막 한 게 하나님 벌 주는 거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야. 그래서 형벌은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자기중심적 이기심으로 말미암은 선택의 결과가 벌로서 돌아오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들에서는 뭐라 그러고 있어?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기후변화가 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말세를 당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지금 이런 무서운 기후변화를 주시고 있다. 코로나가 터져서 세상에. 어느 한국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목사가? 무슨, 뭐라고 설교했어요? 무슨, 그때, 시진핑이가 기독교를 다 몰아냈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를 몰아내니까, 하나님이 중국을 벌하려고, 중국에. 그게 뭐 중국만 벌받았나? 좀 있으니까 뭐예요? 온 세계로 퍼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아직도 뭐 하나님이 벌 준다, 뭐, 이런. 유치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직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랑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하나님 사랑처럼 무조건적 사랑, 곧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 쫓아버린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벌 줄까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애들 보고 뭐라 그래? 이렇게 자꾸 울면 하나님이 이놈 할 거야? 이렇게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착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칭얼거리면 하나님이 이놈 하고 벌 줄 거야. 이런.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내어 쫓는다. 왜? 두려움에는 무엇이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확실한 번역,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예. 두려움은, 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완성하지 못한 사람.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와,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이제 뭐예요?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 우리는 옛날부터, 천벌을 내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천벌 내린다. 예.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기보다는 벌 주시는 분으로 더 많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같은 건 천벌.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으로부터는 뭐예요? 완전히 떠나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는 분이야.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도리어 뭐요? 섬기시는 분이다. 그런 이제, 이때까지 여러분이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어떻게, 180도로 바꿔가지고, 정말, 이제, 하나님 사랑이다. 그것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온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 무섭게 만드는 요소 중에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어떤 요소가 가장 큰 요소일까요?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기독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옥. 지옥.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나가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 댕기면 어디 갈라? 그건 완전히 부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 그 지옥이란 것이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뭐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안 하지만, 이게 전도한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지하철에 턱 타가지고, 예수, 천국, 예수 안 믿으면 불신, 지옥. 지옥 간다. 지옥 안 가려면 믿어라. 그건 말이 안 돼.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막, 백발백중으로 무슨 하나님 믿게 돼요? 조건적 하나님 믿는 거지.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참,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이 성경 말씀들을 심각하게 안 보는 것 같아. 예. 자,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흙이니. 아담이 흙이 아니요. 흙이에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흙이란 말입니다. 너는 흙으로 만들어서 너는 본래부터 흙이니 어떻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이 말을 안 믿는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해보세요. 마태복음. 사람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옥 문제에 대하여 이 지옥이 무조건적 사랑에 가장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가장 가르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정신 차려서 한번 잘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모세율법을 통하여 들었으나, 모세는 뭐라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죠. 그 예수님 지금 완전하게 합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그거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탁대죠. 그거 모세가 준 십계명. 그것을 완전하게 해줄게. 완전하게 하면 뭐가 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뭐요? 하였느니라. 이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여자하고 같이 잡버렸다. 그러면 실제로 행동으로 간음을 안 했으면 죄 안 지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죄는 행동이 아니라 무엇이다? 마음이다 이 말이야. 너희 마음 속에 어떤 저 여자 하룻밤 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벌써 뭐요? 간음한 거다 이거지. 그것이 완전케 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는 건 모세가 준 율법에 의하면 행동만 안 하면 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버려? 행동을 안 해도 우리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어 없어? 저도 여러분 요즘 텔레비만 봐도 뭐예요? 와, 섹시하다 저 여자. 우리 마누라보다 훨씬 낫네. 그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 왜? 나는 이 이상구도 본성적으로 뭐예요? 본성적으로 죄인이야. 그러니까 모세율법으로는 행동이 죄다. 예수님은 너요? 네가 행동 안 했더라도 네 마음이 본성적으로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모세 율법대로 네가 행동을 안 했으니까 마음으로만 간음했고 행동으로 안 했으니까 죄 안 지은 걸로 되지만 그건 완전하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해줄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러면 너는 행동으로 간음한 거나 다름이 없다. 죄는 행동이 아니라 무엇이다? 본성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지.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걸 보면 모든 사람이 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지켜? 이렇게 해서 아하,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길은 있어 없어? 없구나. 그러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이제 지옥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뭐예요?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은 여러분 뭐가 가는 거예요? 몸이 가는 거요, 몸. 맞아요, 안 맞아요? 교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몸이 가는 데요, 아니요? 몸은 안 가, 몸만 가, 혼만 간다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은 몸이 가는 곳이요. 몸은,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다 지옥 갔어, 그렇죠? 지옥 갔으면 몸은 어디에서, 무덤에서 썩어 가고 있잖아. 그럼 몸은 지옥 안 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몸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못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혼이 간다는 지옥이, 이게, 이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만약 네 오른손이 노릇을 좀 찍어내버리라, 온 몸이 지옥에. 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과,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이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이 또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자. 나사로라는 거지, 그 다음에 부자.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 에? 어디로 가고? 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음부, 이것도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부자는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자,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다고? 천국 갔다고. 자, 부자는 지옥 가서 지금 목이 타서 죽겠어. 그래서 뭐라고?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뭐예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그러고 혼이 지옥 갔어. 몸이 지옥 갔어. 뭐 혀도 다 있네, 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 지옥, 뭐, 물타고, 뭐,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심각해요. 저한테는 심각해요. 저한테는, 야, 그 보세요. 내가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내 혀를, 물을,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혀도 있고 다 있어. 손가락도 있고. 그리고 물도 마실 수 있어. 근데 왜 혼이 간다고 그래? 혼이 가는 지옥은요, 성경에 솔직히 아무리 찾아봐도 영원히 불타고 어쩌고 뭐 이런 말은 있어.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은 몸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고통 많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고통이 많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 고통스럽고, 분노하고, 미워 죽겠고, 지옥이 아니요. 그게 지옥이지. 그 지옥이었는데, 중한 죄짐 벗고 나니. 이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세상도 뭐로 변했다? 천국으로 변했다. 저는 지옥과 천국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다음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에, 그 어디나, 그게 어디건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천국이다. 근데 내가 사단과 함께 가면, 그 어디나 뭐요? 지옥이라 그래야지. 그쵸? 그렇잖아, 보면. 험한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뭐예요? 천국으로 화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사단이 들어오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어디나 지옥이라. 그때 지옥은 누가,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저는 지옥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걸 자세히 뭐, 여러분께 궁금하시면 제가, 드리겠는데, 괜히 지옥에 시간 보낼 필요는, 귀중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지옥 불이란 게 뭐냐? 성경에 지옥 불이라는 말이 실제로 지옥 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온갖 속상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말은 무엇에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나와. 이 마음에는 사단이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에 따라서 말 나오는 게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 큰 것을 작지만 이 혀는 작은 것이지만 큰 것처럼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면서 혀는 곧 불이요. 자, 우리가 지옥 불 할 때 불, 혀는 혀가 불이라니까. 네.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내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무슨 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은 뭐요? 사단의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단이 주는, 악령이 주는 한마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속이 타요, 안 타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열불 난다 그러잖아. 열불. 야고보는 그게 바로 지옥불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열불을 가지고 뭐 아무리 좋은 데 가봐야 뭐예요? 지옥이지.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생명을 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그게 초막이든 초가집이든 궁궐이든 험한 산이든 거친 들이든 그것이 다 천국으로 와한다. 좀 이런 생각이 지옥에 대하여 올바른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실 예수님이 없으면 암 환자의 마음은 뭐예요? 지옥이지. 그러나 예수님에게 들어오면 뭐예요? 와,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천국에 가게, 내가 이 암이 낫지 않고 죽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은 뭐요? 틀림없구나. 응? 남은 더 좋고, 응? 그렇죠? 그래서 뭐, 죽으면 어떡하, 이 지옥이지. 응.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예,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적으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훨씬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에요. 왜? 내 몸이 따라가니까. 이 몸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뭐예요? 지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뭐예요? 이 악령이 거하는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는가? 그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부디 암 환자일지라도 부디 다른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일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계속 앞으로의 삶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분이 함께 동행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끝나죠. 하나님, 정말 그 일란성 쌍둥이처럼 그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한 아이는 그 집이 지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아이는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사는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이 악령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상 이 지옥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합니다. 이 천국에서 살면서 유전자가 켜지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병든 많은 병든 사람들에게 유전자가 켜질 수 있도록 그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삶도 의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